주말이면 아이 손잡고 나가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자연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막막하시다고요?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저 이혜은이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첫 시작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요즘 제가 부모하랴 드라마하랴 조금 바쁘거든요. 덕분에 우리 현수 손잡고 나들이 하는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현서와 엄마 둘만의 나들이 맛있는 시입니다. 엄마가 몰라. 잘 찾아봐. 엄마 이거 어때? 그거 봐봐 한번 그럼. 껍질밖에 없어.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현서야, 여기가 어디일까? 어? 어디일까? 뭐가 있는 곳일까, 현서야? 말. 말 만나러 왔어? 한번 쳐볼까, 오빠. 우리 또? 뭐. 오빠, 깜놀어. 현서야, 우리 오늘 여기 구경해볼까? 어? 좋지? 엄마, 말은? 말? 그래, 말도 만나고. 타! 말도 타보고. 자, 우리 말을 만나러 출발해보자. 출발!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저 하얀 말도 있고. 엄마. 어. 하얀 말 진짜 타? 그래,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말 만나러 가보자. 네, 이혜은의 특별한 제안. 그 첫 번째는 바로 경마공원입니다. 어른들이 경마를 즐기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난 거리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을에 온 가족이 나들이하기 딱 좋은 가족공원이었는데요. 야, 얘가 더 예쁘다. 엄마, 봐봐. 저기 친구. 엄마, 난 비비가 더 좋아. 현서는 백마만 좋은가 봐요. 엄마! 왕자예요. 엄마! 귀여워. 얘 이름이 뭐예요? 실크요. 실크야. 난 비비가 더 예쁘거든. 엄마 실크가 좋다 얘. 이런 거.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 밖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말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것. 아이고 시원하겠다 실크. 아주 시원하다. 현서가 핀 꼽아줘. 어떻게 꼽아주면 돼요? 아, 꼽아줘. 핀.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건 어때요, 현서야? 좋아. 방, 저기야, 핀이 아니면 꼬무줄이야. 여자한테.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걸어줄까? 자, 아, 예쁘다. 곰. 정말 신났나 봐요. 오매불망 백마를 좋아하던 현서. 드디어 백마탄 왕자님이 되었습니다. 현서가 진짜 좋아했어요. 휘야! 몇 살이에요? 5살입니다. 이름은요? 휘야! 현서 어떻게 한다고 말 탈 때? 휘야! 오, 달리기도 해. 오, 오호, 현서. 오, 메리다 같아. 현서, 골드야, 빠이빠이. 빠이빠이. 나 이거 타고 저기 달리기 시합 나가고 싶어. 현서야, 아직 시합은 못 나가지만 보는 걸로 만족하자. 나 타고 싶다. 야, 타고 싶어? 이렇게 큰 말도? 아, 탈 수 있어. 빨간 말이야. 아, 현서 얼굴 빨간 말 탈 거야, 저거 저거? 빨간 띠? 오. 야, 흑마다, 흑마.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또 하나 숨은 보너스. 자, 말과 친해졌으니까 말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하면 좋겠죠? 바로 옆에 마사 박물관 있습니다. 짐을 실는 거야, 가방. 이 앞에 있는 게 가죽인데 무슨 가죽 같아요? 모릅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내볼게요. 1번 호랑이, 2번 상어, 3번 곰. 무슨 가죽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정답, 바다에 살아요. 현수야. 힌트, 바다에 사는 거? 무슨 껍질이야? 상어!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상어 가죽으로 앞에 장식한 거예요. 박물관 선생님이 설명해주니 재미와 지식 둘 다 챙길 수 있어 좋았어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아우, 바쁘네요. 대체 공원에서 몇 가지를 할 수 있는지 현서 저도 놀랬는데요. 것 같은데요? 놀이터가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다양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애들 하늘에 다 보이는 구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딱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마련된 놀이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리 엄마한테 내려와. 그렇지. 이리 오세요. 그렇지. 이유 자식. 신나가지고 노네. 자, 그리고 자전거도 무료 되어 되는데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알뜰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멋지다고요.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요기 자전거 탈 수 있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놀이터 주위로 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낙엽이 가득한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기분, 현서 말대로 꽤 멋지더라고요. 애 데리고 전철 타고 와서 한나절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참 좋은 것 같고요. 진짜 와보니까 경마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마만 즐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정말 많이 와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놀 수 있고 그러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서와 저 이혜은의 경마공원 나들이 어떻게 보셨나요? 체험과 놀거리가 가득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 체험들이 무료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아이는 항상 무료고요. 네. 교통편은 경마공원역 2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네. 부대시설도 뭐 막 박물관이나 놀이터나 자전거 대회 모두 무료입니다. 우와. 네. 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체험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고요. 역시 비용 없습니다. 대상은 1일 3가족, 부모 중 1인과 자녀가 함께 한 팀을 이룰 수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신청 가능한데요. 전화와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순서대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혜은의 네. 특별 제안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서 열심히 현서 달려볼게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소중한 정보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부모의 게시판은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좋은 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